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플라토닉 사이언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플라토닉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메이설 강의 준비하느라고 갑자기 맞는 단어가 돼가지고 예, 아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상한 단어를 실조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셔도 예, 오늘 강의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이스트가 학교이자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은 무언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주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요즘 제가 무슨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가운데 뭔가 실패를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이 철학적으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직업. 이 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더라고요. 굉장히 고대로부터 굉장히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주어진 일, 주어진 일, 그리고 고통, 인내가 필요한 일, 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스쿨의 어원은 뭘까요? 스쿨은 원래 그 그리스어입니다. 스콜레라는 말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스콜레는 쉬다, 논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죠? 근데 학교라는 게 뭐 열심히 무슨 뭐 공부를 하는 데가 아니고 놀고 쉬고 막 그렇게 여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학교에 와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곳이다 하는 게 그 스쿨의 예, 어원이군요. 우리가 편하게 쉬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부라는 게 뭐냐? 행복을 위한 거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헤드라는 분인데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학문과 철학적인 사고는 플라톤의 아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플라톤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은 결과적으로 플라톤의 주석이거나 플라톤의 아루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소크라테스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과정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the thing은 matter와 form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matter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이런 사물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눈으로 보는 사물 너머에 뭔가 본질적인 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본질,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는 게 학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든 게 동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실체가 아니고 이미지고 시뮬레이션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동물의 세계, 동굴에 있는 이런 가상의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상이고 이거 나와서 진실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유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뇌의 구조가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를 직접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신경이 반응을 해서 이런 신경의 전기신호로 전환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신경의 전기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는 거는 이거 전기신호가 아니고 굉장히 리얼하게 진짜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 신경의 전기신호를 우리가 보는 형태로 재해석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의식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공간이나 시간이나 관계나 감정이나 모든 게 신경의 전기 신호를 해석해 준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증거 혹은 그 의식의 그 작동 원리가 뭐냐면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이 그냥 어떤 클러스터입니다. 요즘 보니까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클러스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굳이 클러스터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야만 우리가 뭔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뇌는요, 의식은 굉장히 편리하게 지식을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을 저장하기에는 뇌 용량이 너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인식을 할 때도 배경과 대상을 나눠서 인식을 하고 이게 뭔지 이렇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과가 뭔지 그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게 가상세계다 보니까 이게 실제 팩트하고 맞나 틀리나를 비교 분석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동일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그거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이솝우화에서는 보면은 원래 키가 안 닿아가지고 못 먹는 포도인데 이제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포도 되게 싫 거야. 못 먹는 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있으면은 항상 뇌가 두 가지 합리화를 선택을 합니다. 팩트에 맞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는 나의 생각도록 팩트를 바꿉니다. 의식이라는 게 본질을 보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가상세계에 갇혀 있는 건데 어떻게 본질에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분이 헤라클리투스란 분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그 본질이 뭘까? 거기 원인이 뭘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바쳐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을 해요. 첫 번째 원리가 Nature loves to hide. 뭐냐면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이 자연이나 이 세상의 본질을 알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 자연의 원리는 숨기를 좋아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이 원리에서 그러면 과학자의 어떤 미션이 정해진 거죠. 과학자의 미션은 이 숨어있는 그런 진리나 원리를 파헤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환원론적인 생각도 나오고 우리 실험이라든지 우리가 현미경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은 로고스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자연은 숨기를 좋아하지만 분명히 거기 원리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은 모든 자연의 원리에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진리와 원리가 숨어 있다.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이라는 거는 믿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찾으면 나온다, 뭔가가. 그런 신뢰에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타코레이 카이 오우덴 메나이. 이게 그리스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본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계속 자연은 변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추구를 해야 될까요? 자연은 점프하지 않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과정을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 변하는 자연을 볼 때 측정을 하는데 두 가지 속성이 하나의 팩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밝음과 어둠,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넓다 좁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활동은 뭐냐면은 measurement죠.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긴지 짧은지, 밝은지 어두운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원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쌓인 지식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문명에 발전시키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원리까지도 우리가 안다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플라토닉 사이언스라는 건 뭐냐? 사실은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요. 원래 사이언스 자체가 플라토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본질과 의미를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플라토닉 사이언스란 말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단어인 거죠. 우리 뇌 기능이라는 게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 이 바깥에 있는 본질과 원리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할 때 오로지 학점만을 바라보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우리 의식세계에 넘어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즐기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야를 넓혀가지고 의식세계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세계 넘어있는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카이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